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오늘도 여기에 있습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세상의 헛된 마음 버리고 오직 우리의 생명을 다해 우리 주님 주신 그 생명으로 주님을 섬기겠다고 고백한 찬양과 같이 여기 모인 교계의 리더들이 이런 각오로 이 한 해계를 지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우리 한번 인사하십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그냥 잘 온 것 같고는 안 되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인사 또 하시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우리 주보에 있는 것과 같이 뉴저지 교계 각 연합회 새 회기 출발 연합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제가 취지를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처음에는 우리 목사회에서 기도하고 이 회기를 시작합시다라는 이런 의견이 나왔어요. 그 영적인 아무래도 목사님들이 영적인 리더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뉴저지 교회가 영적으로 바로 서서 우리 한 회개를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합시다. 이렇게 했는데 기도하려고 이렇게 하다가 목사님의 아내이신 사모님도 같이 동역하시니까 그러면 목사회하고 사모회하고 같이 해서 하면 좋겠다 해서 시작을 했어요. 했는데 그러니까 은퇴 목사님도 목사님이시고 거의 같이 활동하시는 사모님도 사모님이시고 해서 그 은퇴 목사님까지 같이 합시다 했더니 교협이 좀 어려워요. 그거 다 목사님들이 활동하시는 데잖아요. 그래서 교협도 같이 합시다 했더니 교협 안에 평신도도 있어요. 장로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9월에 전부 회기가 다 바뀌더라고요. 은퇴 목사님 회만 10월 12일 날 총회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뉴저지 교계가 연합회가 9월 말에 거의 다 총회를 하고 회기가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 뉴저지 교계에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시작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기에 우리 목사님들이 좀 기특할 것 같아요. 시작하면서 기도로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잘 오셨어요.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월요일이라서 직장 갔다가 못 오신 분들도 계세요. 또 늦게 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앞으로도 오실 터인데 여러분들 시작부터 우리가 믿음으로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아름다운 산 제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